국제관람식이 제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상사열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적인 시각도 의식한 듯 제주 해군 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닌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해상 초계기를 비롯해 잠수함 공격용 헬기와 함정 탑재 헬기들이 오색연기를 내뿜으며 사열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 해군을 대표하는 이지스함인 율곡 이이함이 가장 먼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대조형 함과 광개토 대왕함 등 우리 해군의 주력 구축함들이 뒤를 따르며 위용을 과시합니다. 해군 특수전단 대원들은 시속 150km의 속도로 비행 중인 헬기에서 몸을 던져 태극기와 해군기를 휘날리며 용맹을 자랑했습니다. 해상사열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닌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 평화 정신이 군과 하나가 될 때 제주 국제 관람식은 세계 해군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를 넘어 인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해상사열에는 전 세계 10개국 군함과 우리 해군 함정 40여 척이 참가해 서귀포 앞바다에서 퍼레이드를 펼치며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외국 함정 사열의 마지막에는 10만 톤급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등장해 문 대통령 앞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해군과 우위를 다졌습니다. 우리나라 해군들이 항상 이런 출렁이는 배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 행사에는 군 관계자와 강정마을 주민 등 사전에 관람을 신청한 국민 2천여 명이 독도함 등 해군 함정 세 척에 나눠 타고 해상 사열을 지켜봤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